자, 그러면 기본 스텝 90도에 이어서 180도, 후진, 전진이 남았죠? 이 세 가지 스텝에는 여자 진행, 여자 어깨걸이, 한 바퀴 반턴을 시연해 볼 거예요. 선생님 모셔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180도를 이용해서 여자를 진행시키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90도로 스타트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는 손만 들어줘도 길이 열려 있으니까 진행합니다. 여자를 진행시키고 남자는 여자 뒤를 쫓아서 180도 스텝 진행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자는 손만 들어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자 뒤를 쫓아간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여자를 보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음은 남자 후진 전진 스텝을 이용한 어깨걸이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제자리 스텝으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기본 악수손이죠. 그대로 여자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뒤로 당겨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보시면 크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고요. 원래 여자 기본 방향이에요. 기본 여자가 전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살짝만 오른쪽으로 당겨주셔도 여자가 쉽게 말리거든요. 시작! 하나, 둘, 오른쪽으로 살짝 걸어주시고 여기서 여자를 빨리 돌리고 싶다고 해서 바로 미시면 안 돼요. 여자가 턴을 하는 카운트는 셋, 넷이기 때문에 살짝 어깨에 손을 대고 두 카운트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에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시작! 하나, 둘, 살짝, 다섯, 여섯, 하나, 둘부터 준비해서 셋에 돌려줄게요.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까지 좀 있어 보이는데 발은 굉장히 쉬운 동작들만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알려드린 거랑 오늘 알려드린 거 합해서 제가 총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남자 발 다섯 가지밖에 안 했는데 엄청 길고 멋있는 동작들 많이 보이죠? 이렇게 차근차근 발 기본에 근거해서 손 동작을 배워가시면 더 많은 동작 쉽게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대한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오호호 서무할래 되돌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이
속옷 띄어